안녕하세요. 제가 공유하는 엔드노트 레퍼런스 저는 박병기 도서관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도서관 누구누구 도서관 이렇게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어떻게 엔드노트에서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요. 네, 압축된 아카이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운로드 할까요? 자, 보시죠. 여기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뜨죠, 밑에.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박병기 도서관 이렇게 떴죠. 자, 그러면 제 도서관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왔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뭐 논문 썼던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공유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유하면 여러분의 도서관은 My 엔드노트 이게 여러분 겁니다. 예, 여러분 도서관으로 가면 이렇게 이건 또제 거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게 뜨거든요. 자, 그리고 박병기 도서관. 자, 여러분의 엔드노트에서 박병기 도서관 이렇게 열면 이제 여러 레퍼런스가 뜹니다. 그럼 자, 그럼 내가 박병기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박병기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박병기 책? 아, 다른 사람 책 찾아볼까요? 누구 찾아볼까요? 스티븐슨 찾아볼까요? 스티븐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스티븐슨이 쭉 뜹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레슬리 스티븐슨 세계관 질문 네 가지. 이분이 쓴 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복사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복사하기. 그다음에 여러분의 도서관. 여러분의 도서관. My EndNote Library가 여러분의 도서관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만약에 내 박사 논문. 이 박사 논문 쓰신다고 가정하고요. 내 박사 논문을 넣고 싶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러면 방금 스티븐슨께 여기 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가볼까요? 박병기 도서관 가서 또 찾아보는 겁니다. 뭘 찾아볼까요? 아무래도 박병기 도서관이니까 박병기가 쓴 논문 자료가 쭉 있겠죠? 네, 박병기 쭉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뭐 박병기가 쓴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요거 한 요거 있고 또뭐 이런 거 이런 거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카피, 그 다음에 내 도서관으로 가서 다시 박사 논문에다가 또는 석사 논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뜨죠. 예,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박병기가 쓴 것을 기록이 딱 이쪽으로 다 옵니다. 자, 그러면 논문 쓰실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박병기 몇 년, 박병기 몇년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다 해놓으면 몇 년, 몇 년, 몇년 계속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명 쌤거 우리가 공유했죠? 그래서 공유한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을 열어보면 이제 자, 뭐 이렇게 박병기 왜뭐2020 이거 나오잖아요. 박병기 왜2020. 그러면 여기 참고 문헌에 박병기 왜 있겠죠? 박병기 왜2020 이렇게 다 하셨는데 지금 요거는 사실은 참고 문헌이 잘안돼 있는 겁니다. 왜안돼 있냐면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엔드노트 잘 아직은 모르시니까 너무 글을 잘 쓰셨는데 아직은 엔드노트 모르시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박병기 2020 어떤 거 찾을까요? 이건 거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요건 거 같아요. 요거를 카피 포매티드. 꼭 copy formatted입니다. 위에 게 아니라 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으시겠어요?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러면 뭐가 다르죠? 여기 성함이 빠졌네요. 김희경 이렇게. 예. 뭐가 다르게 나오죠? 요게 이탈릭으로 나오죠. 요 이탈릭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자,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다 다 모아 놓으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복사기 해서 카피 포맷드 해서 한꺼번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없어지겠죠. 다 없어. 요걸 다 지우고 한마디로 요걸 다 지우고 예, 다 지우시고 이제 예, 참고문헌을 이제 여기다가 계속 그 참고문헌을 모아 두신 다음에 한꺼번에 복사기에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 거로 다시 가서 박병기 라이브러리로 가서 도서관 가서 또 찾아보는 거죠. 이 자료가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있나 찾아볼까요? 유재훈? 이게 류재훈으로 나올 때도 있고, 유재훈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자, 유재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류재훈. 자,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오른쪽 버튼, 카피, 다시 내 라이브러리 다시 와서, 박사 논문에, 다시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예, 그러면 2018이죠. 예, 이렇게 류가 맞네요. 류.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서로 지금 글을 논문을 서로 찾아서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이게 다 공유가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강수현 라이브러리, 뭐, 또 김미영 라이브러리, 김미영 도서관이죠. 또, 존칭 못 써서 죄송하지만, 뭐 조계영 라이브러리, 조계영 도서관, 또 류철식 도서관, 뭐 한지영 도서관, 이런 식으로, 각 도서관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찾는 거죠. 전체를. 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각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박병기 도서관에서 여기 이게 여기를 누르면 전체 이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이 레퍼런스를 다 여기 볼 수 있거든요. 다 복사하기 해서요.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내 거, 내 도서관에 와서 여기서 가서 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V 누르면 다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거죠. 아예 그냥 내 거에도 옮겨놓고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좀 너무 복잡한 거 싫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아.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 거에다 한꺼번에 다 옮겨 놓으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할 때. 그래서 검색해서 뭐 또 누구 찾아볼까요? 뭐 슈밥 이게 맞나요? 네, 슈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슈밥 검색해서 내 거에다 집어넣는 거죠. 박사 논문 또는 석사 논문 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추가로 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서로 교환만 잘 해놓으면, 그래서 이 도서관을 합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에 각자의 도서관을 나중에 업데이트 하시면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드노트 도서관 서로 공유하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